네. 한 3cm. 자, 부럽네요. 네. 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왼손 레이어 깔끔하게 득점. 자, 지금은 문성원 선수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딪혔거든요. 네. 약간 충돌이 있었지만 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광색 농구화를 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자, 밀고 올라갔어요. 네. 자, 우위를 점하면서 또 한번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황선윤 선수 지금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네. 자, 몸으로 네. 자, 터치업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네, 네 뒤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턴오버였죠. 네. 자, 지금도 이제 수비수가 저지한 오! 러닝 점퍼인데요. 네, 굉장히 멀리서 던져봤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굉장히 네. 잘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고급 기술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뒤에 눈이 있나요? 자, 네, 그런 그렇게 이제 뒤에 눈이 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오! 오! 자, 완벽한 에이패스. 자, 지금 유정빈 선수가 네. 아시죠? 굉장히 무심하게. 그렇죠. 노루까지는 아니었고 황서진. 자,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네. 송민호 선수를 놔두면 안 돼요. 자, 지금 그리고 네. 모비스 선수들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하면서 네. 있거든요. 네. 선수들을 놓치면 안 되고 앞쪽으로 자, 골밑 네. 황서진 여유가 넘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KT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어우, 이 장면이었죠. 네. 지금 송민호 선수가 뭐 완전히 혼자 있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KT 수비에 굉장한 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송민호 선수가 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진정한 5번이다. 네, 권민수 선수죠. 네, 자 권민수. 네, 스크린플레이 받고 들어. 오! 아, 지금 또 뺏겼어요. 네, 황서진. 그리고 모비스 황서진 놓치지 네. 않습니다. 자, 지금 손이 굉장히 챔질이 굉장히 매섭네요. 네, 네. 지금도 네 반대편이었는데 공만 정확하게 건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상당히 파울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시간이 너무 높아서 네. 중계 그렇죠? 걱정을 했어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이 텐션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재현! 아, 자, 네. KT 첫 득점! 투 포인트! 자, 자, 동료 선수들과 네, 기쁨을 나눴고요. 황서진 오! 오! 자, 지금 아, 지금은 네. 네.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나요? 10.5점 맡겼습니다. 자, 우선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KT고요. 그렇죠. 자, 수비가 네, 전지현 선수 득점 장면이죠. 네. 자, 어렵게 첫 득점에 성공했고요. 자, 오, 네. 지금 전지현 선수가 완전 낚였어요. 어우. 또 그게 앞으로 흐르네요. 자, 불발됐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송민우죠. 자, 외곽으로 한번 나왔다가 더블팀 오. 피하면서 아.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송민우 선수 지금 굉장히 스킬이 좋습니다. 네. 네. 이어지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네. 찢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레이업 정말 어려운 레이업은 좋은 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창우, 권민수. 자, 피해냈어요. 자, 권민수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네. 오! 엔드원! 자, 말하자마자 네. 이렇게 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비스 학부모님들께서는 파울하지마 했는데 네. 네, 바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과감하게 뒤에서 조금 푸싱이 있었죠. 네. 자, 선수들이 지금 이 레이업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자유투 실력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장면. 네. 네. 어린 선수들일수록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성인 무대로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송민호 빨라요. 아, 송민호 선수가 아무도 없네요. 와이드 네. 오픈인데 네. 왼손 레이업. 자, 우선 KT의 수비가 송민호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조금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왼손 레이업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아쉽게도 완전한 수비 미스였고요. 그렇죠. 오히려 송민호 선수에게 길을 좀 터주는
자, 이런 장면이 왜 나오냐면요. 네. 전민수 선수가 왜 저쪽으로 뛰었냐면 예. 그 전에 계속 전재현이죠. 권민수에게 오른쪽에서 빠르게 던집니다. 에어볼. 이산이죠. 선수들이 조금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네. 자, 송민우의 패스 연결 골밑. 아, 네. 놓치지 않습니다. 정원재. 네. 자, 스핀 무브 과정에서 공을 흘렸습니다. 놓쳤습니다. 네. 아, 패스 장면이죠. 아, 지금 송민우 선수는 드리블 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해결합니다. 자, 네. 다시 보실까요? 살리려고 했죠. 다소 조금 안타까운 스코어일 수도 있지만 네. KT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준혁 선수의 테이프가 반이 떨어졌어요. 아, 네. 자, 사실 뭐 허용하지 않네요. 네. 네. 자, 터치아웃이 됐는데 네. 타이밍을 뺏어